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a sati sato. 제가 9월, 8, 9월달에 집중수행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사띠가 있는 줄도 알고 오케이. 또 빠지는 줄도 알고 오케이. 또 이제 좀 길게 빠지면은 들어오는 데 알아지는 대로 반복하면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착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보니까 불순한 마음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봤어요. 보고 지금 아까 교사님 얘기하듯이 아는 마음에서 이전의 마음과 다음 마음이 연결되는 걸 제가 이해했거든요. 보였거든요. 어떤 일이 생긴가 하면은 제가 이제 공룡을 하면서 점심 때 집에서 먹으면서 이제 또 먹기 먹어도 눈이 또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서. 그 초콜릿가 하나 수배가 나 줬는데, 먹으라 줬는데, 그 초콜릿가 참 맛이 있었어요. 먹어요? 초콜릿. 입자도 작고, 또 안에 내용물들도 별로 안 들어있고, 그리고 단맛도 좀 덜하고, 또 이제 약간. 그게 눈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예, 솔트가 그 초콜릿 안에 소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눈에 가는 것 쪽에 마음이 붙어 있는데? 그 봐야 되는데. 아, 특히 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그 다, 공양을 하고, 이제, 다음에 저걸 먹어야 되겠다, 원하는 마음도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일어나는데, 그 다음 마음이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순간 그게, 그, 도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탁 사라지대요. 도사? 예. 로바가 아니고? 아, 참, 로바. 그러니까 내가 눈이 거기에 붙어 있다고 했잖아, 마음이. 네. 이런 거는, 근데 그게 시간차가 짧게 탁탁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건 처음인데, 이랬거든요. 그 시사 때가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이제 휴대폰을 보는데, 뭘 휴대폰 보는데, 화면을 보는데, 그쪽에서 이제 좀 글쓴 내용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또 이 질투라는. 본문이었어요? 예. 질투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줄, 일어나면 그때는 사태가 없었거든요.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질투하는 마음이. 법문이 아니구만. 그게, 슬로피처럼 싹 하면서 다시 봐야지라고 딱 하면서, 내가 이거 불순한 마음을 일어나는 걸 알고 있네? 오. 라는 순간 딱 선한 마음을 팍 잊히더라고요. 그래. 아, 이거구나. 오, 그래. 그거요. 그 마음을 이제 바르게 쓰고 하니까, 이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따뜻한 힘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늘 이제 보통 때처럼, 평상시처럼 이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진다 하는데, 확실히 제 경험에 의하면은 집중생 와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생 왔었거든요. 빠지고 오는 것보다 구속 계속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어서 또 이분들 왔습니다. 그거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예, 여기가 그 로바도사무와 예. 탐진치를 순을 죽이는 곳이에요. 그 수성이 뻣뻣한 그 뜨거운 애들이 부드러워져서 그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순이 죽는다 했잖아요.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로바도사무와 탐진치 순을 죽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와야 돼요. 계속 와야 돼요. 달려가다 그래서 또 오면 해놔요? 해놨어요. 확실히 또 오니까는 이 탐진치를 보는 힘도 좀 있어 보이고, 전에는 그냥 뭐 일어났지라고 생각하고 패스해버리는데,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게 보면서, 아, 그때는 다시 그 마음이, 내 마음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이렇게 다시 와야겠다, 이렇게. 네, 탐진치가 이것은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 순이 죽여지는 거는 이제 결과고, 본인은 나는 여기서 수행법을 배워가야 되겠다라고만 하면 돼. 아셨죠? 탐진치 순 죽이러 가자라는 하지 말고, 그거는 내가 잘 배우면 그게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나가서 잘 써먹어요. 아셨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네, 이제 사태 힘을 길러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려라는구나. 더 잘 보이니까. 그 이전 마음과 다음 마음을 변하는 과정을 보라 하셔가지고, 아, 이게 뭐지? 라고 딱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게 길러는 거. 길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나가서 집에 가서도 얼마나 얘기를 적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신심이 나서 정말로 수행화 대학은 안 되겠구나. 여기 수행 집중시킬 때는 절대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계획도 세우게 되죠. 그날 다른 나라하고 겹치는가 언급이나 또는 그 자신의 그 배우자한테 얘기도 양도 좀 구하는 그런 기간도 있고. 그런데 거사님이 이제 길문 이제 길을 열어놨으니까 님 마음대로 가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지혜예요. 그렇게 이건 항상 여유가 있잖아요. 딱딱하면은 그런 지혜가 안 생겨요. 성급한 마음에는 절대 지혜 안 생깁니다. 지켜보는 마음에는 그게 성급한 마음이 없거든요. 지켜보는 마음에 그 성급한 마음 보려고 이렇게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켜보는 마음, 이게 성급한 마음을 거기다 로바도서 뭐 탐지지가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술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서. 막 얘기 다 했어요. 허니가 툭 떨어진다, 뭐 어떤다. 그래서, 그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전부 성급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성급한 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성급하냐면, 보고 싶어서 그 보고 싶다는 게, 아까 보는 마음이겠죠? 그 보고 싶은 마음에 늘 만들어내가지고 그 집착하는 마음이거든요. 집착하는 마음. 근데 이때 보고 이때 보는 마음하고 뒤에서 지금은 질이 완전 다르죠. 왜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게 집착이에요. 그 마음 하나만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아는 마음으로 하여금 지켜보는 마음이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야 그 성급한 마음,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성급한 마음이 들어서 집착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성급해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럴 때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려요. 이게 놔둬버리면은 이거 불나죠. 가슴에서 불나서 가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처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황장애 걸리고 선생님 공황장애 걸린 거 알죠? 다들 그래도 우울증까지는 안 가서 다행이지만 그게 다 정신질환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 불 갖고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끓인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불을 끓인물, 그 끓인물이 뭐죠? 그렇죠. 사태 지혜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스포이드를 하나 가지고 다녀요. 스포이드 아시죠? 이렇게 해서. 네. 스포이드. 네. 그 유리로 돼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뒤에 그 고무 저기 갖고 이렇게 하면 애기 쏙 들어가고 그 뭐 그 보살님들 뭐 이런데 뭐 하는데 뭐 뭐 액기스 뭐 하면서 뭐 그런 게 있잖아. 그 스포이드. 저는 그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한 방만 콱 떨어뜨리면은 게임 세트. 저기서 그 딱 한 방만 탁 떨어뜨리면 게임 세트. 아양인가? 마약보다도 더 기가 막힌 마약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스포이드는 아미타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약서열에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스포이드 하나씩 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준비하려고 지금 확인 왔는데 나중에 사태가 크면 그런 스포이드 하나씩 다 진행해 줍니다. 아미타불과 같은 스포이드, 약서열 같은 스포이드 다 치우고 진단 말이야. 금방 하지? 간염, 공황장애, 우울증. 그 원인이 다 뭐라고요? 번뇌를 불을 못 꺼서 그랬죠? 그러니까 아는 마음하고 지켜보는 마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봐도 못, 안 보여. 자,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십시오. 사선하신님한테 포커싱 하지 말고. 사선하신님만 포커싱 해도 옆에 있는 것들이 있어 또 안 보이는 것이야. 포커싱 하지 말라고. 그냥 보십시오. 자, 여러분은 보이는 것 중에 이게 하나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게 자기 시야에 들어있는 거. 보이죠? 그럼 살짝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살짝.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눈 떠시고.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보여요. 아, 눈 감았는데, 아, 뭐, 어떻게 보여? 어? 뭐라고? 아, 안 봤을 때. 안 보여요. 지금 떠있을 때는 볼 때 보이죠? 감았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진짜 안 보여요? 나는 그럼 자선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 보여. 자선할 때 뭐가 대상이에요? 자선할 때. 자선할 때 뭘 보고 있나요? 뭘 대상인가요? 마음. 마음 보이나요? 보이진 않습니다. 사티는 어디서 되나요? 사티는 항상 그 사티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사띠 있는 것이. 사띠 집이 어디라고 그랬죠? 사띠 눈이 아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대상 아는 마음. 그 사띠 눈이기 때문에. 근데 아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 뜰땐 다 보여요. 눈을 감는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을 감는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있어도 안 보이는 거는 사띠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눈 뜨면 다 보인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눈 떠도 안 보이는 사람 엄청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수행자들 다른 사람도 있겠죠. 이제 10년 전 사람은 달라요. 이 입바사나 지켜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근데 집중하는 사람들은 눈 떴어도 안 보이고 아니 까마도 안 보이고 떠도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까마도 안 보이고, 떠도 안 보이고, 근데 떠서 본다고, 다 본다고 보인다는 거야? 가짜예요. 작아요. 눈 떠서 보이는 것이 다 이런 것만 보이잖아. 지금 옆에 있는 거, 이런 것들만. 그게 다 가짜지, 뭐야. 그럼 진짜를 보려면 어떻게 돼? 아는 마음하고 지켜보는 것이. 이러려면 먼저 사띠가 이어져야 되고 알았더니 가속도를 빼줘야 되고 그래서 그 가속도를 빼주려고 빼주게 하는 것이 지금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띠였으면 눈 떠고 있어도 안 보인다고. 근데 뭐 까마 있으면 까고 있으면 더 심한 더 안 보이죠. 뜨고 있어도 안 보이는데 까면서도 어떻게 더 안 보이죠. 보이겠어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눈 갖고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띠가 있느냐, 없느냐. 사띠가 있으면 보이고, 사띠가 없으면 안 보인다, 이렇게 봐요. Understand? 왜냐면 사띠가 없으면 자꾸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 우리 선생님이. 그 만들어낸 것만 본단 말이에요. 가짜만. 근데 아는 마음은 뭐라고요? 안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게 진짜요. 가짜 반대가 뭐죠? 그래.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는데 또 너무 당연하게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잘했어요. 너무 쉬웠죠 질문이. 그래요. 가짜 반대는 진짜예요. 진짜 반대는 가짜예요. 가짜 삶을 가짜의 삶을 살겠습니까? 진짜의 삶을 살겠습니까? 진짜의 삶은 탐진치가 없다는데. 왜냐면, 가짜는, 끌려 사는 늘, 그 빠냐띠, 가짜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면은, 탐진치가, 지가 먹고 살 것이 없어. 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은 늘 괴로워요? 편안해요? 늘 편안해요. 단면지가 춤을 안 추니까. 응? 시퍼는 날리고 막 춤춰봐. 응? 아유, 무섭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띠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있는 사띠는 기본적으로 이제 있어야 돼요. 원래 입바산에서는 있는 사띠가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두는 사띠, 무는 사띠에서 애기 사띠로 이렇게 시작해서 길러내서 알아채는 가속도가 빠지면 이제 있는 사띠가 됩니다. 얘가 항상 일단 자신의 마음 안에서 있는 사띠를 채우는 게 기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몇 단계가 지금 꼭좀 뛰었어요. 어? 다른 시간 것보다 훨씬 지금 월간했다고요. 그다음에 집중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혜가 목표입니다. 통찰 수행에서는.